골목길을 따라 경찰차 한 대가 다급히 이동 중인데요. 곧 검은색 차량 뒤에 멈춰선 경찰차. 경찰은 서둘러 차량으로 다가갑니다. 차문을 두드리며 뭔가 설명하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차문은 열리지 않은 채 이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요. 네, 그날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기 위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딸이 납치되었다고 그렇게 전화를 받고 돈을 은행에서 찾아서 지금 가고 있다. 네. 보이스 피싱 범죄자가 이동하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다고 언니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그 이후 연락이 안 된다고 112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둘째 딸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현금 1,800만 원을 챙겨 집을 나섰는데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둘째 딸이 경찰에 직접 신고를 했고 어머니의 차량을 쫓기 위해 총 13대 순찰차가 출동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위치가 계속해서 빨리 바뀌기 때문에 저희도 추적하기 오래 걸렸고 처음 신고가 들어왔던 송파경찰서에 공조수사 요청 후 출동 10분 만에 발견한 차량. 경찰은 곧바로 보이스피싱 범죄 사실을 알려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신고자 어머니는 차문조차 열려고 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신종 수법으로 010 뒷번호 8자리가 비슷하면은 그 핸드폰에 저장된 연락처 이름으로 뜬답니다. 이름으로 뜬다고요? 최근 휴대전화 발신자 표시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신종 보이스피싱이 활기를 치고 있는데요. 발신번호 뒷 8자리만 같으면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같은 번호의 이름으로 발신자가 뜬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수화기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울고 비명 소리가 나고 하니까 어머니는 이제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범죄자가 하라는 대로 돈을 찾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딸한테 직접 전화가 왔으니. 보이스피싱범의 협박에 경찰을 피해 차량을 이동시키는 신고자의 어머니.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다시 시작됐는데요. 이거 너무 안타깝다, 이거. 신고자 어머니는 보이스피싱범과 계속 통화 중이었다는 상황. 심리적인 압박을 받으며 이동해야 했는데요. 미리 대기하고 있던 순찰차에서 내린 사복경찰이 다시 신고자 어머니를 설득해보지만 여전히 차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보이스피싱 사실을 알리는 경찰. 드디어 차문이 열리고 차량 밖으로 신고자의 어머니가 나오는데요. 안심을 하셨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겁에 질리고 당황스러운 표정이지만 경찰의 설명을 들으며 상황을 파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휴대전화로 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음을 터뜨리고 딸이랑 무서웠겠다. 통화를 하고 나서야 안도를 하신 것 같아요. 너무 나쁜 것 같아요. 어머님은 울음을 터뜨리셨고 신고자인 딸도 같이 울면서 안전하다고 서로 통화를 하게 된 거죠. 보이스피싱을 막아줘서 고맙다고 이제 전화가 왔었습니다. 많이 뿌듯했죠. 가족 납치 협박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가족의 위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누구라도 이 당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 수칙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